최근 고생물학계에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며 육식 공룡들의 복원도 역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기준 최신 최적 모델과 조정된 신체 밀도를 반영한 크기 추정치를 보겠습니다. 단, 이번 순위는 동료 검토 연구가 아닌 3D 모델의 최적 밀도 계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 속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식 연구 값만 필요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각 육식 공룡들의 가장 큰 표본과 최적 분석으로 구한 추정 크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마치기 전에 궁금증 하나만 해결하고 갑시다. 크기 순위를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왜 정식 논문에 나온 체중과 GDI로 구한 값은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답은 바로 화석의 불완전성 때문일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길이를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화석만을 가지고 추측하다 보니 구하는 방법에 따라 모델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논문에 나온 값은 기존에 발표된 동료 검토 연구를 통해 구한 보수적인 값이고 GDI 분석은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골격도와 최신 연구를 반영한 값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정식 연구는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역시 고생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얻은 값이므로 참고자료로 삼기엔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